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폭발했다는 주장이 또 나오면서 사용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폭발 주장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.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내 카페테리아 테이블 위에 둔 스마트폰이 폭발했고 삼성 서비스 센터의 전화원이 119처럼 수거해 갔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. 하지만 게시물은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고 곧 삭제되기까지 하면서 조작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. 앞서 두 건의 노트7 폭발 의혹을 제기한 게시물들은 모두 사진이 함께 공개됐는데요. 삼성전자 측은 지난 24일 첫 번째 폭발했다는 제품을 수거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두 번째 폭발한 것으로 알려진 제품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